여기서 이제 캐패시터가 크게 들어갑니다. 원래 무효전력을 컨트롤하는 자원들은 캐패시터가 들어가요. 캐패시터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옛날에 카메라의 플래시예요. 반짝! 팍! 하고 터트리는. 그래서 그게 충전돼 있을 때 드라이버 갖다 대면 팍! 하고 튀잖아요. 그게 캐패시터고요. 네. 그래서 팍! 하고 튀는 이 고장전류를 내기 위해서 캐패시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영국, 덴마크, 뭐 스페인 이런 데도 거기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거기랑 지금 우리나라랑 되게 지금 갭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나라들은 뭐 인버터도 다 뭐 지금 거의 3세대 가깝게 다 교체가 됐고 뭐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요. 아직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지금 많은 국가들이 2세대 인버터 혹은 2.5세대 인버터를 도입해야 된다. 표준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아직 3세대를 요구하는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기술 개발까지는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거고 이제 보급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인버터 만 이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겠죠? 또 뭐가 있겠죠? 네. 3세대 인버터의 한계가 고장전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고장전류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자원들이 함께 운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관성도 완벽하게 대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관성을 도와줄 만한 그런 자원들도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검토하는 또 이런 보조 서비스 자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동기조상기가 있죠. 동기조상기. 네. 네. 동기조상기는 사실 발전기랑 똑같은 설비인데요. 돌려주는 부분이 없어요. 그 발전하는 부분을 밖에서 힘으로 밀어주는 부분이 없는 게 동기조상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무겁게 달려서 같이 돌아가기만 해요. 그럼 실제 전기는 안 만들고? 전기는 안 만들지만 오히려 전기를 쓰죠. 왜냐하면 무게가 달렸으니까 발전기 입장에서는 얘를 돌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에너지는 쓰지만 무게를 더해줬기 때문에 관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동기조상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회전 에너지를 크게 가지기 때문에 이 회전 에너지에서 순간적으로 전력량을 높이거나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에너지가 있어야 고장 전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기조상기는 고장 전류와 관성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네. 장비로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를 쓰는 자원이에요. 실제 제주도에서도 저는 뭐 2030에서 탄소중립 그림 처음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비용을 막 높였잖아요. 높이다가 지금 20%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관성 자원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기존의 관성 자원들을 최대한 낮추다 보니까 개통에서의 어떤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성 문제들이 그걸 이제 개통이 강건하냐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강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시험 설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동기조상기를요? 네네. 거대한 쇳덩이를 기존의 발전기하고 같이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려야 되니까 에너지가 또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얘는 오히려 이제 전기를 소모를 하죠. 그럼 걔는 발전소 비스름하게 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뭐 가스발전 줄어든 데다가 다시 그냥 합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기조상기라는 장치를 새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발전소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조금 설비 개조를 해서 그 설비를 그 자리에다 앉히든지 다른 방법으로는 뭐 기존 발전기를 떼내고 기존의 회전체들만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지를 협소한 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전용 동기조상기들을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동기조상기 있고 또 그거 보니까 뭐 스텝콤, 이스텝콤 뭐 이런 것도 적혀 있던데. 스텝콤이라는 설비가 원래 있었고요. 요거는 무효전력을 주로 보상하는 장치 인데요. 여기에 그리드 포밍 인버터와 같은 기술을 추가를 해서 네. 무효전력 보상은 또 뭡니까? 단연간 설명해봤는데 유효전력, 무효전력 얘기를 하는 순간 다 안드로메드로 가버리세요. 아 그래요? 정확하진 않지만 네. 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무효전력을 공급하면 전압이 올라갑니다. 무효전력이 공급되면 전압이 올라간다? 네. 무효전력을 소비하면 전압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전압을 높이고 싶으면 무효전력을 공급하면 되는 거고요. 전압을 낮추고 싶으면 무효전력을 소비하거나 흡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압을 제어하는 설비다라는 것 곧 내가 무효전력 출력을 조절하는 설비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 유효전력은 주파수에 좀 더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주파수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 유효전력 공급하는 거고요. 주파수를 낮춰야 된다 그러면 유효전력을 흡수하거나 소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압과 주파수
전력과 각각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스태콤 설명하시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다시 이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스태콤은 이 무효 전력을 조절해서 전압을 조절하는 설비였어요. 아, 그러니까 전압 조절이 필요해서 있는 장비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었고, 이가 붙어서 여기 전자식 설비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고장 전료도 공급할 수 있고 조금 더 제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설비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캐패시터가 크게 들어갑니다. 원래 무효 전력을 컨트롤하는 자원들은 캐패시터가 들어가요. 캐패시터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설비가 뭐냐면 옛날에 카메라의 플래시예요. 반짝. 팍 하고 터트리는. 그래서 그게 충전돼 있을 때 드라이버 갖다 대면 팍 하고 튀잖아요. 그게 캐패시터고요. 그래서 팍 하고 튀는 이 고장 전료를 내기 위해서 캐패시터가 필요한 거죠. 몇 세대 동기 저장기 스태콤 하는 게 대통이 AC여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에 에디슨이 이겼으면은 사실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다시 직류가 좋냐, 교류가 좋냐로 이게 얘기를 돌아가야 될 텐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교류만의 장점이 너무 있죠. 뭐 전압 바꾸기도 편하고 전압을 바꿀 때 들어가는 그 설비들의 가격도 많이 저렴해요. 직류 설비들은 전력 반도체들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단가 자체도 대단히 높거든요. 하나의 망으로 엮인 교류는 어느 쪽에서 전기가 투입되든지 압이 높은 데서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막 흘러가요. 직류는 어떻게 보면 목적지를 정하는 거죠. 시작점과 목적지를 정해놓고 너 전기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 이렇게 송전은. 그래서 HVDC라든지 해저 케이블들 보면 목적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주하고 연계된 해저 케이블이 있다 그러면 직류거든요, 다. 완도에서 동제주로 가, 뭐 서제주로 가 이렇게 해서 목적지를 정해주면 딱 그렇게만 전기가 가요. 교류는 다 연계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투입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곳으로 흘러간다. 그냥. 그러면은 DC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DC도 물론 이제 방향이 정해져 있죠. 교류는 연계된 망으로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는 쪽에서 자연스럽게 필요로 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전통적인 비유에서는 수로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전압과 주파수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데, 그러니까 전압이라는 거는 이 수로의 높낮이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투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인버터에서 공급되는 자원들은 그냥 물을 흘려주기만 하는 자원들, 양동이 이렇게 물을 부어주기만 하는 자원들이고, 3세대처럼 그리드 포밍 이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수로가 존재하든 말든 내가 호수로 물을 쏘는 거예요. 그럼 그 방향으로 그냥 흐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이제 3세대가 되는 거고, 직류는 이렇게 다 설정을 해줘야지만 그게 맞춰서 흘러가게 돼요. 요거를 미리 다 세팅을 해줘야 되고, 근데 문제는 교류는 이 흐름을 바꾸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발전기들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발전기 안에서도 조절하는 게 그 장비들이 비싸지가 않고 어렵지가 않은데, 직류는 이걸 바꿔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큰 에너지를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워서 사실 교류가 채택되지 못한 부분이 커요. 그리고 그 당시에 AC가 이겼던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D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이 많아서 멀면 멀수록 손해가 크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로 발전소들이 수력발전기가 많았고 화력발전기가 많았어요. 수력발전기는 대부분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올 수밖에 없으니까 AC가 유리했고, 화력발전소도 사람들 사는데 지을 수는 없으니까 외곽에 지어야 되고 그럼 멀리서 끌어와야 되죠. 근데 반대로 지금 DC가 각광받는 이유는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전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비자 근처에서 바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깝다. 그러면 송전 손실을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전압을 그렇게 높일 필요도 없는데? 그럼 DC가 유리하겠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HVDC는 멀리도 잘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HV, High Voltage DC. 전압이 높으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손실이 적다. 그래서 멀리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이 높은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노력과 자원들이 설비가 투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설비들은 대부분 반도체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DC 자원들을 쉽게 조절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 당시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그런 설비들을 만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부터 DC를 했다 그러면. 근데 지금은 반도체 설비들이 많이 발전하고 소자들의 기술이 성숙하면서 HVDC로 해도 되겠다라는 수준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메인은 어쨌든 AC고 여기에 이제 DC가 같이 붙게 되는 네. 구조로 가는 AC가 장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의 거대한 망을 만들어 놓으면 이 자체로서 안정성이 높아진다 라는 게 지금까지의 관점이었는데 이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외부 자원들 조절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원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모두가 다 동계 발전기면 사실 AC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 자원들, 인버터 기반으로 연결하는 자원들, DC를 쓰고 나머지 명들은 AC를 그대로 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가져가자 라는 식의 기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주도는 HVDC로 육지랑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최근에 설치된 HVDC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원래는 단방향으로만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설치된 HVDC는 양방향.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제주도의 그동안 어려움이 뭐였냐면 육지에서 받는 역할만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주가 넘치잖아요. 지금은 역송이라 그러는데 거꾸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전기 이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데 기존의 전류식 HVDC들은 그런 방향을 바꾸려면 반나절 이상이 걸렸었어요. 시간이 시키고 뭐 다시 가동하고 그런데 전압식이라고 그러니까 서해안 HVDC의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전압식으로 새로 설치를 하겠다. 왜냐 필요할 때 어느 순간에는 보냈다가 어느 순간에 받기도 하겠다. AC는 땅속으로 가거나 바닷속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초고압 송전설로 보면 겉에 피복이 있을 것 같잖아요. 피복이 없어요. 아 진짜요? 실제로는 도체.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콘센트에 달려있는 고무가 밖에 네. 없어요. 엄청 위험한 거네요 진짜? 그래서 뭐 형광등을 예를 들어 초고압 송전설로 밑에다 꽂으면 형광등이 불이 들어와요 실제로. 기술적으로 거기다 피복을 씌울 수도 없고 씌우면 어마어마한 저항이 생겨서 최근 들어서는 기술이 발전해서 초고압 교류 송전설로도 40km 정도, 4, 50km마다 중간에 이제 보상을 해주면 다시 또 거쳐서 중간중간에 이제 갈 수는 있다고 해요. 4, 50km까지는. 근데 정말 바닷속에 긴 거리를 교류로 연결하는 건 어렵고 지중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수용성이 낮으면 땅속으로 케이블을 묻는데 교류 케이블을 그렇게 묻으려면 큰 터널을 만들어서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 DC가 어렵다라는 게 네. DC가 방향을 바꾸는데 반나절이 걸릴 정도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전류형이다, 전압형이다라고 정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2.5세대까지는 전류형 인버터였고 전압형이 되면 대부분은 우리가 그리드 포밍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탄소 중립이 된 사회에서는 뭐 가스니 뭐니 이런 게 일단 다 없어질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맥락에서 가스냐, 뭐 원자력이냐, 태양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AC 동기발전기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동기발전기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요. 다만 연료가 LNG가 아닌 거죠. LNG 발전기도 석탄에 비해서는 가볍지만 동기발전기고 관성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기발전기가 아닌 것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지금 이런 식의 운영은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다닥다닥 계속 뭔가를 붙여야 되고 막 이런 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방식, 전력계통에서 사고를 대비하는 방식이 동기기를 기반으로 한 교류 전력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그럼 이걸 바로 직류로 갈아 엎을 수 있냐 하면은 이제 그 돈은 누가 낼 거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 완전히 탄소 중립이 가서 관성이 없는 자원들이 메인이 되는 전력망이 만들어지더라도 어쨌든 간 이 구조가 같이 가는 거는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유지가 되고 혹은 최종적으로도 하이브리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오늘 거의 기술 이야기만 했는데 뭔가 이런 거 하려면 뭔가 또 법이 막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뭘 하고 싶어도 너무 돈이 들어서 못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뭔가 제도적 과제라 새 정부가 뭐 에너지 고속도로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은 아까 설명드렸던 가상관성도 하고 전압 제어도 하고 출력도 조절하는 기능들이 시장에서 가치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자원들이 스스로 이러한 기능들을 갖추었을 때 유인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해 하면 당연히 저항도 세고
실행도 어려우니까 이러한 것들을 시장에서 충분한 기능을 제공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구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주파수를 복구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출력을 낼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존의 예비력 시장이 있었는데 네. 이름을 패스트 리스폰스 리저브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자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가치를 붙여줄 필요가 있다. 기능들에.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이건 다 그럼 세금이겠네요? 전기요금에서. 전기요금에 들어가죠. 전력 개통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니까요. 가치가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걸 인정받지 못하다가 발전 사업자들이 이 부분을 수익화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런 기능들이 너무나 당연히 모두가 제공하고 있고 충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면 이걸 보상해줄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이걸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제공할 수 없는 자원이 나눠져 있고 이걸 제공하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이 전체 전력망이 이 기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유인책이 존재하더라도 각각의 자원들에게 모두와 이런 기능을 요구하는 데는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업데이트 를 다 해야 되고 이게 결국엔 또 다 비용 상승하고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대신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 설비들 동기조산기라든지 이스테콤이라든지 혹은 대형 ESS 설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좀 안정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자원, 개별 자원들이 이러한 기능을 확보할 때까지 그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책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개통, 이런 자원들이 다 들어왔을 때 이게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잘 만들고 감시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이제 마지막에 남아요. 재생에너지 자원들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민들도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스페인 정전으로 이제 말문을 열었잖아요. 스페인도 사실은 그 정전 당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50%에서 70% 사이를 왔다 갔다 그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를 거쳐서 여러 가지 망들, 개통들도 연계돼 있었고 예비력도 나름 있었고 상당히 재생에너지를 준비를 많이 했다는 나라도 갑자기 불시사고가 터지면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뭐 아직은 뭐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제 10% 남짓하기 때문에 뭐 그럼 우리 시간 많은 거 아니냐, 뭐 천천히 하면 되느냐가 아니고 미리 우리가 갈 방향에 대해서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환화 되는 시대에 맞는 전력망의 요건들은 뭘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기여하는 우리 발전 사업자들이라든지 기기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보조 서비스 시장이라고 우리가 칭했는데 지금의 보조 서비스 시장은 사실은 투자비조차도 회수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 개통을 기여를 하겠어요. 그래서 충분한 보상, 우리가 재생에너지 주력 전환 시대에 전력망이 갖춰야 될 요건들에 대해서 스페인 정전을 좀 보고 우리도 미리 지금 공부를 좀 해.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저렇게 나름 준비를 하고 했다는 나라에서도 저런 사건들이 터지구나. 우리는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지 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민관, 산학연 같이 고민할 문제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1세대 인버터가 2세대로 발전하는데 2세대 인버터가 2.5세대로 발전하는데 다 사고가 한 번씩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남호주 정전, 영국 정전. 지금 스페인 정전을 계기로 우리가 3세대 혹은 꼭 인버터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이 전력망에 존재하는 자원들 그리고 전력망에 요구해야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여기서 새로운 표준이 나오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이걸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진짜 역대급이었네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